자, 이렇게 어드레스를 할 때요, 딱 아셔야 될 건 드라이버는 스탠스 보폭이 어깨보다 넓게 쓰셔야 돼요. 아, 네. 네, 그러니까 너무 좁게 쓰는 건 안 돼요. 네. 네, 그렇게 해주시고요. 두 번째는요, 볼의 위치가, 우리가 스탠스 보폭을 조금만 더 넓게 할게요. 네, 볼의 위치가 지금 딱 좋고요. 네. 그렇죠. 오른쪽 조금 더 불편하면, 조금 더 넓게 쓰면 많이 불편해요? 아니, 괜찮습니다. 네, 조금 공을 안 칠 거예요. 조금만 네. 뒤로 나와서 옳지. 지금 이렇게 스탠스도 넓히셔도 돼요. 지금 이게 넓히는 거야 아마 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. 네네. 맞죠? 네. 자, 그리고 나서요, 등이, 등 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구부러졌었어요. 네. 이 등 라인을 조금 필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힙 라인을 뒤로 뺄 거예요.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줄 거예요. 나이스. 예, 이렇게요. 네. 지금 이 어드레스가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어드레스가 잘 이루어져야 임팩트 할 때 제대로 맞을 수가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하고 백스윙 한번 돌아볼게요. 백스윙. 많이 불편해요? 어드레스 하고 이렇게 하니까? 네, 어색합니다. 많이 타이트하죠? 네네. 네, 꼬임이 더 많이 극대화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 한 3개 정도만. 네. 자, 히프 뒤로 빼고, 무릎 구부리고, 등 조금만 펴고, 스탠스 넓어졌고, 요거까지만요. 네. 자, 스윙 한번 해보실게요, 연습스윙. 네, 또 괜찮아요. 등 펴고, 무릎 구부리고, 나이스. 아, 좋아요. 좋아요. 네, 좋아요. 오케이, 좋아요. 한번 공 한번 쳐보실까요? 일단 스윙 스피드는 확실히 늘었어요. 자, 무릎. 자, 무릎. 오케이, 스탠. 오케이, 좋아요. 오케이. 지금 어드레스 하나만으로도 더 안정감 있어요. 오케이. 오케이, 좋아요. 무릎 조금만 더 구부릴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좋아요. 거리가 오, 한 200. 어드레스 하나만 바꿨는데도 220 정도 나왔어요. 자, 어드레스만 또 좀만 더 신경 쓸게요. 네. 힙 조금만 더 뒤로 빼고 무릎 살짝 구부려주고 등 좀 좀만 네. 오케이, 좋아요. 이제는 어드레스를, 이제 우리가 어드레스를 좀 이해했다고 치고 뒤에서 잠깐만 한 번만 좀 봐주시면, 지금 보면은 우리가 피니쉬를 할 때 굉장히 웅크려들고 있어요. 네. 피니쉬를 할 때 이제 우리 어드레스를 했고요. 피니쉬를 할 때 우리가 만세 부른다 생각하고요. 조금 이제 아크를 좀, 이쪽 아크를 좀 크게 해줄게요. 백스윙은 좋아요. 근데 지금 나갔을 때 이 앞쪽이, 이 앞쪽에 팔로스로 쪽이 없기 때문에 비거리가 좀 덜 나갈 수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더 완성된 피니쉬를 잡아야 타점도 일정하게 맞을 수 있어요. 자, 한번 또 와서 한번 해볼게요. 연습스윙으로 한번. 자, 연습스윙으로 한번 피니쉬까지 한번 제가 해보세요. 어드레스는 너무 좋아졌어요. 일단 예. 스톱 했을 때 얘 다리를 살짝 붙여주면 좀 편해요. 맞죠? 네. 그리고 얘를 살짝 올려준다. 손을 좀 더. 너무 이렇게 내리지 말고 살짝 올려준다만 생각해볼게요. 하이 피니쉬만 한다 생각해볼게요. 다시 또. 어드레스 잘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피니쉬 때 오른발 왼발 붙여주고. 스톱. 조금 더 손을 내가 높게 든다. 예, 높게 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. 그리고 오른쪽 어깨는 살짝 떨어뜨리게. 좀 힘들죠? 아, 네. 네. 좀 만세 한다 생각하세요. 봐보세요, 저. 자, 만세 치고. 만세!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. 같아요. 해보겠습니다. 네. 네, 좋아요. 지금 거 괜찮았어요, 또. 네, 좋아요. 자, 한번 쳐볼까요?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스윙 궤도나 어택 앵글이나 다 좋아요. 다운 볼로 들어오는 것도 다 좋고 공만 잘 맞춰내고 약간 하이 피니쉬 그것만 만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어우, 탄도는 일단 조금 많이 아까보다 확실히 더 뜨네요. 어, 그렇게 정타가 맞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일단 225m.
오케이. 탄도가 약간 조금만 더 하이 피니쉬하면 공에 탄도는 더 뜹니다. 일단 225 정도는 기본 나오고 예, 더 하늘로 조금. 오케이. 괜찮아요. 지금 잘한 거예요. 굉장히 잘한 거예요. 공의 탄도 엄청 높아졌고요. 굉장히 잘한 거예요. 오케이. 하이 피니쉬 잘한 거예요. 지금 맞을 때 헤드가 열린 거기 때문이에요. 지금 스윙 궤도는 인아웃으로 들어온 거예요. 아, 뭐 스퀘어예요, 거의. 네. 예. 네. 헤드 페이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자 지금 전반적으로 네. 일단 하나 얘기할게요. 티 높이를 지금 이게 좋다고 하셨죠? 네네. 저 어드레스 한 번만 해볼게요. 자 지금 보면 티 높이가 여기가 좋다고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 맞아요. 네네. 그럼 티 높이가 원래는 조금 더 높아도 되는 거였던 거예요. 네네.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오른쪽에 좀 맞아요. 네. 지금 페이스 쪽 보면 지금 오른쪽이 이 오른쪽에 맞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가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. 네.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요 밑에 쪽에 맞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티를 일단 좀 높이는 것도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네. 하나 더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높여보겠습니다. 네네. 하나만 더 높여서 네. 조금만 가까이 쓰실게요. 우리가 좀 바깥쪽 맞으니까. 네. 네. 그리고 어때요? 많이 높아요? 아니요. 쳐보겠습니다. 연습 한 번만 할까요? 네. 그래도 불안하니까 우리가. 네. 네. 네, 또 한 번만 더. 전 이 높이가 맞다 생각해요. 볼의 높이가. 네, 지금 길이 딱 맞거든요. 한번 쳐볼게요. 자, 스탠스 좀 넓히고 등 펴고 무릎 구부리고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. 등 좀 더 해야 돼요. 예, 네, 옳지. 지금 약간 바깥쪽 맞았어요. 네. 네네. 하이 피니쉬만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세게 안 쳐도 돼요. 네. 네 지금 배운 것만 등 펴고 무릎하고 하이 피니쉬만 하면 결과가 되게 좋은 일 생길 거예요. 오케이. 그렇죠. 지금 할 거를 그렇게 해야지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좋아요. 지금 좋아요. 오케이. 오케이. 좋아요. 지금도 정타인데 어때요? 지금 정타 맞는 느낌은? 거리는 230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그러니까 잘 맞을 때랑 똑같은데 느낌이 어때요? 정타 맞는 좀 더 묵직하게 맞는 것 같아요. 묵직하게? 네네. 오케이. 또 한 번만. 스윙 궤도하고 지금 뭐 다 좋긴 해요. 타점이 좀 올라왔어요, 다. 예. 자, 일단 전반적으로 확실히 타점 정도는 좀 많이 안정됐고 네. 공 가는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은 건 팔로우스루 할 때 팔을 당기고 있어요. 아, 네. 지금 이렇게 팔로우스루 할 때 몸을 당기면서 좀 하고 있는데 얘를 조금 멀리 만드는 걸 한번 좀 더 한 250 이상에 나가려면 네. 조금 분리가 되면서 팔이 또 이렇게 스윙 아크가 좀 더 커져야 되거든요. 네. 저 요거 한번 제가 연습 한번 하는 거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 어드레스 한번 서보시고요. 공 안 칠 겁니다. 네. 채는 조금만 짧게 잡아줄게요. 네. 네. 그리고 몸은 지금 요렇게 다 틀어주실게요. 옳지. 네. 초는 채는 짧게. 하프 스윙을 조금 해주시고요. 네. 하프 스윙만 하고요. 네. 팔로우스로 한번 해볼게요. 쑥 했을 때. 우리가 여기서 힘줄 뺄게요. 네. 얘가 이쪽으로 한시로 가는 느낌, 손에 한시로 가는 느낌 하려고 지금 얘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. 아, 네네. 이해가 좀 돼요? 네. 자, 안쪽에서 한시 가는 느낌만 작은 스윙으로 그거만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. 해볼게요. 네. 작은 스윙으로 세게 안 쳐도 돼요. 한시, 수도, 옳지. 다시 또. 한시. 자, 그럼 여기서 올라갈 때도 이쪽으로 빼지 말고 네. 이쪽으로 빼서 한시 아, 맞죠? 네. 네.
그렇죠. 똑바로 빼는 연습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는 연습하고 있는 네. 거예요. 일단 우리가 팔 멀리 늘어뜨리려고. 옳지. 멀어지고 있거든요. 다시 또 세게 하지 마세요. 네. 살살. 오케이. 길을 알아야 돼요. 이걸 지금 내가 어떻게 다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길이 좀 보여요? 네. 조금 보여요? 네. 오케이. 그러면은 살짝 요 정도로만 해서 지금 요 느낌으로 한번 공을 한번 쳐볼게요. 네, 살짝 조금 내가 예. 절대 세게 안 쳐도 돼요. 네. 예. 툭툭 그냥 하프스윙 한다 생각하고 지금 아크 좀 더 크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나이스. 일단 탄도도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. 오케이.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세게도 안 쳤는데 얼마큼 가요? 아, 훨씬 많이 가네요. 맞죠? 네. 네. 다시 또. 지금 요 느낌 어때요? 요 가는 길.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. 편안해요? 네. 아 오케이. 좋아요. 자 일단 가는 길까지 이제 이해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 좀 됐죠? 네네. 오케이. 그럼 거기서 어드레스 한 번만 써보세요. 이제 로테이션까지 조금만 이해하면 더 될 것 같아요. 이제 그거 하나까지만. 자 우리가 1시에 우리가 약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죠. 네. 그럼 헤드가 이렇게 좀 열릴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 동작 때 이걸 로테이션 동작이라고 하거든요. 지금 이 동작. 네. 열렸다 닫혔다. 열렸다 닫혔다.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그대로 한시를 미는 게 아니라 한시로 갈 때 닫혔다 네. 닫혔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. 네. 자 연습 해주시고요. 네. 지금 길은 알았어요. 확실하게 인아웃 길은. 네. 자 거기서 몸이 도는 게 아니라 약간 네. 헤드가 약간 닫혀 맞는 느낌. 좋아요. 길은 좋아요. 이제 네, 조금 더 닫아야 돼요. 조금만 더. 네. 지금도 열려 들어와요. 약간. 그립의 힘을 조금 빼면 잘 알아서 돌아가요. 네. 네, 내려올 때. 네, 지금 돌았어요. 네, 한번 쳐볼게요. 잡은 것 같은데. 예. 오케이. 감 잡은 것 같은데. 예. 와. 와. 지금 느낌 어때요? 더 묵직하게. 더 묵직하게 봤어요? 네. 예. 일단 지금 제가 샷을 좀 살펴봤는데요. 네. 일단 전반적으로요. 일단 스윙 궤도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와이파이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. 그거는 타점 때문에 와이파이가 생긴 거예요. 스윙 궤도에는 문제가 없었고요. 일단은 타점이 안쪽에 맞았을 땐 공이 오른쪽 네. 그리고 바깥쪽에 맞았을 땐 안쪽이 갔던 거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어드레스와 등이 굉장히 좀 굽어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공의 위치도 안 맞고 근데 어드레스가 제2의 스윙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. 어드레스만 일단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스윙 패스도 보이다시피 굉장히 좋은 편이고 임팩트 어택 앵글 또한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네. 자 어드레스를 바꿨을 때랑 그리고 인아웃에 스윙을 했을 때 이때 느낌은 좀 어땠어요? 저 확실히 좀 더 자연스럽게 힘이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. 네. 공을 쳤을 때. 네, 네. 그래서 좀 기존의 느낌하고 좀 달랐어요. 어드레스 섰을 때는 좀 어떤 느낌? 좀 불편한? 처음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. 좀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힘을 좀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구질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라고 그러면 약간 인아웃 궤적이 전반적으로 데이터 값에는 좀 많이 나왔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드로우를 좀 하는 게 좋다고 좀 생각하고요. 네. 오늘 이제 연습하실 게 등 어드레스 그 라인 잡아주고요. 네. 그 다음에 하이 피니시, 그 다음에 한시로 가는 방향 이걸 하면은 이제
구질도 드로우로 만들 수 있고 네. 그다음에 비거리 저는 일단 비거리도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네.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나오신 소감이 네. 사실 오면서 고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. 이거 제일 잘 배울 수 있을지도 많이 걱정했었는데 확실히 좋은 선생님, 좋은 프로님께 배우니까 확실히 좀 실력이 향상된 게 느껴지고요. 덕분에 좀 더 재미있는 골프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예, 그럼 제가 볼 때 그것만 잘 지키고 하시면 골프 실력 정말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. 이제 등산 더 이상 안 다니실 것 같으니까 아, 네. 예, 페어웨이로만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.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구력 3년의 이동훈 골퍼. 와이파이 구질 개선과 정타 확률을 높이는 게 오늘 목표였는데요. 우선 어드레스부터 교정. 스탠스는 어깨 너비보다 넓게. 공은 왼발 뒤꿈치 라인 안쪽에 둡니다. 또 평소 구부렸던 등을 펴고 골반을 뒤로 빼는 느낌을 갖습니다. 피니시 자세에서는 만세하는 느낌으로 양팔을 뻗으면서 스윙 아크를 넓힙니다. 이때 양쪽 허벅지를 붙이면서 밸런스 유지. 양손은 귀 옆 또는 귀보다 위쪽에 놓고 하이 피니시를 해줍니다. 또 팔로우스루 아크를 넓히는 동작도 필요했는데요. 클럽을 짧게 잡고 손을 한시 방향으로 보내는 느낌을 갖습니다. 이때 클럽 헤드의 로테이션으로 열려맞는 페이싱글을 스퀘어로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. 그 결과 클리닉 이후 어드레스를 살펴보면 스탠스가 전보다 넓어졌고 상체를 세우면서 이상적인 척추각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. 또 팔로우스루 때 클럽을 잡아당기는 습관이 개선되면서 클럽을 한시 방향으로 보내고 하이 피니시까지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클럽 페이스 아래쪽에 형성됐던 타점이 가운데로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이렇게 정타 확률이 높아지면서 구질 일관성을 찾게 됐고 드라이버 비거리도 30m 이상 늘어났습니다.